삐리삐리 요트를 눌러주셨습니다. 준비합니다. 단니네니 패밀리. 아니 중학생 되니까 되게 필요한 학용품이 되게 많은데 살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고민입니다. 어? 잘 파는 기가 있는 랩쇼? 어? 학용품 파는 데 있어요. 마지막 세일이래요. 세일. 제가 노트도 부족하고 샤프도 필요하고 볼펜도 필요하고 그 샤프심도 필요하고 화이트도 필요하고 되게 필요한 게 많습니다. 뭐부터 하죠? 지금 여기 간식도 파는데? 노트부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삐리삐리 삐리삐리 요트를 눌러주셨습니다. 준비합니다. 준비합니다. 아 정말 아 힘들다. 삐리삐리 곰챙이 나왔어요. 우와 공책이 굉장히 이쁜데 이거 중고 거래인가요? 좀 많이 적혀있는 여기요 이거 중고 아닙니까? 아니 삐리삐리 중학생이라면 환경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분명히 중간 이후부터는 새 공책입니다. 비어있다고요. 아니요. 재활용합시다. 이상 끝. 아니요. 지금 땡겨. 와. 내가 100원이라서 참는다. 100원. 책도 사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 책 버튼은 뭔가요? 이 책 버튼은 뭔가요? 책 버튼이 뭔가요? 삐리삐리 도둑이다 도둑이다 이러면 곤란하다. 뭔가요 책 버튼? 토마토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거 재사용 아닙니까? 시끄러워요. 어떤 책을 원하십니까? 저 그냥 되게 재밌고 감동적이고 완전 이쁜 애 나오는 거 주세요. Wait a minute. 나갑니다. 띠링띠링띵띵. 어? 간디님 마법의 도서관이잖아. 이건 유명한 간디님 마법의 도서관 7권. 아니 이쁘고 재밌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삐리삐리 요즘 학생들이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아니 한자를 많이 알아야 아니 여러 가지 국어도 잘 보고 다른 것도 잘 볼 수 있죠. 아니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시끄럽고 한자 하늘 천 따지 검을 현으로 흘러항 잘 모르네. 공부합시다. 일밖에 모르는 중딩 김희은 분발합시다. 사람인 물수. 물수. 그래 이건 아주 자판기가 대단한 선택을 하였어. 좋은 선택이었어. Good choice. 딩동댕동. 아 그냥 문구점이나 가야겠다. 아하이 아하이 보너스. 이거 마리모밥 아닌가요? 이걸 제가 어디다 쓰니까 마리모밥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마리모 키운다고 했던 그 추억을 잊으셨습니까? 아니 마리모를 주셔야 마리모 밥을 주죠. 마리모 어디 찾아보세요. 바짝 마른 마리모 어디 구석탱이에서 살아 숨쉬고 있을 테니까요. 열심히 밥을 주세요. 보너스 타임 끝. 진짜 어이없다. 공짜인데요. 아니 공짜예요. 공짜라고요. 자 다음을 고르세요. 샤프심 필요하시다면 10원 해줄 수 있어요. 샤프심 뭐 누르면 될까요? 샤프심은 샤인 머스켓을 누르세요. 우리 자판기 신상품 샤프펜. 이번에는 삐리리리 안 하네. 삐리리리 삐리리리. 오 미안해요. 다시 한번 흔들게요. 나오는 게 없는데 뭘 흔들어. 잘 왔잖아요. 여러분들 거예요.
양이 적은 양이 적은데? 삐리삐리 뭔가 표정을 보니 탐탁치가 않은 모양이군요. 다 포기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10원이라고. 아 그래서 지금 아 하나가 나왔군요. 10원. 아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심오한 이유가 있죠. 한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 남기게 됩니다. 어쩌라는 거야. 한번 써보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100원짜리 하시면 됩니다. 샘플 샤프심 샘플. 살살다. 샤프심 샘플은 또 처음 본다. 단돈 10원에 모십니다. 안 사요. 애들은가. 손님 표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화이트 빡 두 개만 사고 옆에 음무점 가요. 이거는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첫 손님 마지막 손님이니까요. 아 첫 손님이자 마지막 손님. 너너너너 버튼 안 눌렀는데요? 괜찮아요. 원었으니까요. 매우 탐탁지 않은데요 이게? 저기 이거 동물이 문 것 같지 않아요? 아 우리 소미 알바생이 그거를 전시를 하다가 좀 물어뜯은 것 같네요. 아니 그리고 안 나와! 플라스틱을 아무 데나 버릴 순 없으니까요. 플라스틱 가서 버려주세요. 아 뒤목 땡겨. 와 엄마 가서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저는 엄마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엄마 저희 저 이거 먹고 가서 공부해. 아니 이거 안 넘어가요. 이나 엄마랑 놀아줘서 고마워. 삐리삐리. 엄마가 요즘에 좀 심심해. 엄마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럼 뭐 가져가냐? 도둑이다. 제 거예요. 도둑이다. 삐리삐리. 제가 원조입니다. 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기계입니까? 삐리삐리. 가서 공부해라 녀석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이런.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